골드 메카크로 미니카. 골드 메카 크로우의 미니카 노란색 두 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사각형이 아니고 길쭉한 네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잘라볼게요. 반으로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흰색을 이렇게 두고 테이프로 붙여서 연결을 할게요. 테이프 연결을 해서 필요없는 부분 테이프 나온 데는 잘라서 버리고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두 장을 연결했잖아요. 그 방법으로 이렇게 종이를 준비해주세요. 이쪽도 뒤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길게 만들었어요. 사이즈는 20, 길이가 20이고 세로가 좁은 쪽이 7.5, 20, 7.5 사이즈의 색종이를 두 장 준비해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접어볼게요. 우선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양쪽 끝에 X표를 접어줄게요. 세모를 한번 접고 펴서 반대편으로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 다음에 펴가지고 X표가 만들어졌죠? 이쪽도 또 X표를 만들게요. 세모를 접고 열어서 또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양쪽 끝에 X표가 만들어졌죠? 다음은 뒤로 돌려서 보조선을 접는 거예요. 보조선 접을 때는 X표의 중심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서 보조선을 넣어주고 펴주세요. 보조선이니까. 그 다음에 또 반대쪽에 X표의 중심을 맞춰서 보조선을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보조선이니까 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원상태로 되돌려주세요. 이게 완료예요. 그 다음에 이 종이를 바닥에 이렇게 두고 두 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X표 말고 보조선 접은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면 이렇게 다른 쪽 손으로 이렇게 위에서 꽝 눌러주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다시 해볼게요. 두 손을 이용해서 X표 말고 보조선 접은 부분, 내가 보조선 접은 그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보면 위에서 다른 손으로 이렇게 꽉 눌러주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세모 이렇게 됐죠? 세모가 만들어졌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고 다시 원상태로 펴주세요. 그 다음에 골드 메카크로우의 미니카의 앞쪽, 미니카의 뒤쪽이 될 거예요. 뒤쪽 부분에 꽃갈삼각형을 접어줄까요? 지금 접은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쪽도 있으면 그 반대쪽도
중심선에 맞춰서 효과의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무슨 오징어 모양처럼 생겼죠?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또 돌려주세요. 이제 볼트 메카크로우의 미니카의 앞쪽을 접을 건데, 중심선이 없으니까 중심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보조선으로 이렇게 옆으로 한번 접었다가 다시 원 상태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방금 접은 선에 맞춰서 포깔 삼각형 두 개를 접어주세요. 이쪽 됐으면 그 위쪽도 포깔 삼각형 두 개, 그 다음에 다 접었어요. 바늘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지금 접은 꽃갈 삼각형을 펴서, 이거를 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우선 접는 선을 접으려고 이쪽 뒤쪽을 자연스럽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접은 앞에 있는 꽃갈 삼각형 두 개를 이걸 들어서, 세모를 들어서 세모의 밑에 부분에 껴주세요. 이거는 많이 접어봐서 알죠? 타라의 미니카 할 때도 접었던 거.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번 더 접을게요. 뒤로 돌려서 이 부분, 흰색 부분. 흰색 부분을 이렇게 펴주는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펴주는 것처럼 하면서 여기 뾰족한 부분과 여기 뾰족한 부분을 연결시키는 대각선을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꽃갈 삼각형 비슷하게 접으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이 흰색 부분은 손가락을 넣고 펴주는 것처럼 하면서, 펴주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끝부분이랑 여기 끝부분이랑 연결되는 대각선을 하나 접으면서 꽃갈 삼각형 접는 것처럼 이렇게 뒤로 돌려볼게요. 짠. 그런데 여기 이 흰색을 이제 안 보이게 할 거예요. 여기 노란 선에 딱 맞게 한번 꺾어주고 이쪽도 똑같이 노란 선에 맞춰서 한번 꺾어줄게요. 그 다음에 펴서 이 흰색 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안 보이게 안으로 넣어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이쪽 흰색 부분, 이 날개, 이 날개를 이렇게 밑으로 하고 이 사이로 이 흰색 부분을 쏙 이렇게 껴주세요. 들어가게. 그 다음에 꽉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튀어나올 때도 있고 안 튀어나올 때도 있는데, 우선 튀어나왔으니까 너무 안 이쁘잖아요. 우선 가위로 자를게요. 또 잘라주세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어요. 흰색을 안 보이게 잘라준 다음에 이렇게 완성. 뒷모습 완성된 거는 여기다 놔두고 이제 이 날개를 접어볼게요. 또 20cm, 7.5cm의 색종이를 준비했죠? 그 다음에 흰색이 보이게 이렇게 돌리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었으면 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에 삼각형을 세모를 접어주세요.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세모를 네 개를 접어주세요. 이쪽도 세모를 접고
잡고 이쪽도 세모를 잡고 이렇게 됐으면 또 한 번 세모로 접어주세요. 네 군데 다 색깔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중심선에 맞추면은 이렇게 꽃갈 삼각형으로 돼요. 네 군데 다. 이쪽도. 이쪽도. 네 군데 다 꽃갈 삼각형으로 접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은 다음에 펴가지고 이쪽으로도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었으면 펴가지고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우에 부분 일자, 우에가 일자로 되게. 그 다음에 중심선에 맞춰서 접힌 선이 있어요. 중심선 그대로 일치를 시켜서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고 이쪽도 똑같이 중심선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접은 선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우선 이쪽 먼저, 오른쪽 먼저, 중심에서 오른쪽 먼저 이 접힌 선을 사용을 해서 안으로 넣을 거예요. 그때 이 부분, 위에 일자로 된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는 선이 되고 지금 접은 조금 전에 접은 대각선의 선이 기준이 돼서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우선 뒤로 돌릴게요. 중심선이 있고 이렇게 여기 일자로 된 선 여기 접힌 선이 있죠? 이 접힌 선을 이용을 해서 네, 여기서 딱 열어보면 손가락에 딱 놓고 이 길쭉한 접힌 선을 안쪽으로 방향을 바꿔주고 좀 툭 튀어나와 있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긴 선을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그럼 방향을 이렇게 돌릴게요. 돌려서 뾰족한 부분이 위로 됐죠? 그럼 여기 흰색 삼각형 보이죠? 흰색이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세모가 있는데 맨 끝부분, 맨 윗부분 거기서부터 여기 뾰족한 부분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흰색의 제일 윗부분 산처럼 됐을 때 제일 뾰족한 부분부터 여기 뾰족한 부분까지 연결을 시켜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접은 이 두 개를 다시 여기 접힌 선이 있잖아요. 이쪽에 펴서 손을 살짝 넣어서 지금 접은 선을 이용을 해서 또 안쪽으로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이쪽에 펴서 손가락을 넣고 좀 벌리면서 지금 접힌 선을 이용을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다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지금 앞뒤 앞뒤가 있는데 위에 부분만 여기 이 부분 뾰족한 이 부분에 끼치를 시키면서 만들면서 꽃갈 삼각형을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꽃갈 삼각형 다시 해볼게요. 여기 이 뾰족한 부분 이 뾰족한 이 부분에다가 딱 일치를 시키면서 딱 맞추면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양쪽에 하나씩 꽃갈 삼각형을 접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합체를 시켜볼게요. 두 개를 다 만들었어요. 합체를 시킬게요. 유니카를 열어서 이 부분 이렇게 잡고 여기 틈이 있어요. 검정색 틈이 보이죠? 사이 이 사이로 이렇게 잡고 앞에 꽃갈 삼각형 두 개를 우선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왜냐면 지금 그 부분을 이 틈 사이로 끼우려고 그래요. 이렇게 끼워주세요. 끼워졌다. 끼워졌죠? 그 다음에 앞에 꽃갈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내리고 뒤에 덮는 부분은 여기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사이즈가 맞거든요. 딱 접어서 뒷부분을 딱 접어서 접고 이 부분을 들어서 스모를 들어서 앞에 있는 꽃갈 삼각형을 그 사이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쪽도 앞에 있는 꽃갈 삼각형을 빼서 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날개 두 개를 여기 끝부터 여기 끝 여기 끝까지 이렇게 이쪽도 여기 끝부터 여기까지 날개를 이렇게 접어주고 날개 이렇게 세워주면 날개 이렇게 세워주고 여기 꽃갈 삼각형 두 개 길쭉하게 접은 것도 이렇게 완성. 골드 메카크로우의 미니카 골드 메카크로우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이 눈 같은 부분에 하얀색 색종이로 붙여줄게요. 못 쓰는 하얀색 색종이 못 쓰는 거거든요. 이거를 코를 붙여서 코를 대충 붙이고 여기 흰색 꽃갈 삼각형 접은 데 말고 여기 흰색에다가 딱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사이즈에 맞게 잘라주면 돼요. 이쪽도 다시 해볼게요. 못 쓰는 흰색 색종이 풀을 대충 바르고 이제 이쪽 길쭉하게 꽃갈 삼각형 접은 거 말고 그 밑에 쪽에 있는 부분 네, 딱 붙여주고 뒤로 돌려서
맞춰서 잘라줄게요. 이쪽도. 그럼 여기에 빨간색 장식은 네모나게 붙여주세요. 네모나게 준비를 해서 이 미니카의 사이에다가 넣어서 빨간색을 띄워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접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